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제22대 총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고 범야권의 총선 승리를 견인할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난 3일 출범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연합의 두 공동대표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연합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공동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백승아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치가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제대로 심판하고 인생 파탄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보듬기 위한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의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식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창당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서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의 정치 연합을 이끌어 내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민주당 중심의 민주 개혁 진보 세력 정치 연합에 힘을 보태주신 새진보 연합과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에게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인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위기 상황에 있고 미래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자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연합을 주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한 백승아 공동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과정에서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 아낌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승아입니다. 지금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국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만과 독선, 불통의 폭주가 이어지는 동안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개혁 세력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선봉에는 저희 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개혁 진보진영 승리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그 선봉에 서서 반민생 정권에 대항하여 통합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정의가 승리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불어 민주연합이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당대표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윤영덕 그리고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의 당대표 두 분 환영합니다. 예, 정치 제도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불가피한 모양을 띠게 돼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영덕 의원님께서는 어제까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복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제도가 왜곡돼서 저희가 국민의힘에게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 소수 정당들의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는 권역별 비례제도로 우리가 개정을 하자, 소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제도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또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 만들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협상 과정에서도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을 시작했고, 또 소수자가 보호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로 개정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정치는 현실인데 상대가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도를 걷기만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됐습니다. 상대는 칼을 들고 덤비는데 우리가 비무장으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냄비뚜껑이라도 들고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당 방위 차원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소수 정당들이 함께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시민사회 그리고 개혁적인 진보적 소수 정당들과 함께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 윤영덕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적을 옮기는 그 어려움까지 감수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당대표를 맡아주신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민주세력과 역사가 우리 윤영덕 의원님의 이 헌신과 결단을 기억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분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민주주의, 경제, 평화 파괴 행위가 도저히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를 심판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과연 어디까지 퇴행할 것인지,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를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전 국민의 소망에 따라서 또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한 민주당과 우리 진보 개혁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고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희망을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우리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서 파괴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언론인 여러분들이 옮기기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우리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